오늘의 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알파 공략주는요, 태용로직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는 흐름이고 있고요. 특히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EPC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물류 사업과 그다음에 철강, 자동차 물동량이 확보된 상황에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이어질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22년 연간 매출 1조 1,300억 정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1,250억 정도의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는 종목들을 위주로서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 이 저평가 국면으로서 증권사들의 리포트들 역시 현재 절대적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당히 높게 잡아가면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좀 최근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졌었고 10월 달에 좀 바닥을 다지고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자리에 놓여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 평균선들은 여전히 역배열 자리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좀 저점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한 3.8%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5,000원을 좀 넘어선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5,000원 이하권 또는 5,100원 이하권서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차 목표가는 6,000원 자리를 좀 잡아보시고 현재가는 전저점 자리인 4,320원 자리를 잡아보시면서 단기보다는 중장기 전략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을 대응해 나가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물동량도 좀 가격 좀 줄어든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고 태용로직스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태용로직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